그러니까 해시 같은 경우에는 좋아했던 아티스트였어요. 쇼미 나오기 전에. 그래서 제가 믹스테이프 중에 곡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애들한테도 잘한다 이렇게 뭐 얘기했었는데, 걔가 이제 선택을 해서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즐거웠어요. 그때 당시에 둘이서 얘기도 통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랑 해서 편하게 좀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, 그게 일단 편집됐고 즐겁게 해서 비트 선정도 되게 수월하게 됐고. 근데 무대를, 첫 번째 무대를 이제 했었는데, 모르겠어요. 제가 그 화면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, 제 생각에는 일단 두 번째 거보다는 실수 같은 거를 했다고 했는데 거의 완전 제가 들어도 티 안 나게 했기 때문에 무대도 잘했고, 그게 이제 편집이 돼버리고 둘 다 실수한 것만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죠. 편집점이 그렇게 되는 게 그림이, 그 차라리 안 내보내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. 그러니까 멋있게 하자고 했는데 안 멋있는 것만 나와가지고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. 카톡이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. 뭐 봤다 이래가지고 잘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아는 형한테 뭐 나왔으니까 둘 다 틀린 거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아쉬웠던, 그 당시에는 좀 짜증이 났던 건 맞아서 글을 썼는데 지웠어요. 쇼미더머니 출신들이 짧은 게 아니라 그 인디펜던트로 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좀 상대적으로 짧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들어가고 현실이 보이고 지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. 잘 된 사람도 물론 많지만 또 중간에 떠나간 친구들도 많은 걸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, 쇼미더머니 같은 데서 잘 됐다가 그게 더 상실감이 크겠죠. 쇼미더머니라는 곳은 자기 음악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잖아요. 예를 들면 자기 랩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,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담고 싶은 생각이나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프로듀싱을 해서 얻은 것보다는 연합적으로 엄청 좋은 잘하는 환경에서 나의 랩이 얹어지는 건데,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 음악을 냈을 때 준비가 덜 됐거나 애초에 진짜 담을 말도 없다거나 이러면은 금방 사라질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무래도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라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.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딱 말하면 그냥 그 아티스트의 역량, 그냥 쇼미랑 상관없이 그냥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전혀 없어요.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. 이번에 그냥 느꼈어요.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진짜 이상하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, 그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니고 저도 득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런 게 제가 진짜 넘사의 경지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근데 넘사의 경지로 할 거면 이미 내가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거니까 안 나갈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쇼미는 절대 나가지 않게. 근데 내년에 진짜 또 개인들만 고민 되겠죠. 근데 그러지 않게 잘 할 거고 안 나갈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